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라이스의 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원래 제가 혼자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등장하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오늘 영상은 제가 구독자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쪼잘거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훈이한테 나와가지고 혼자 떠드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영상은 이따가 지금 제가 그 쪼잘거리는 거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나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독자분하고 찍은 이 영상이 한 3분의 1 정도 앞에 서론 부분이 날라갔습니다. 아, 날라간 건지 제가 이렇게 찍다가 안 찍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야 진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열심히 그 구독자분하고 찍은 영상이 날라갔으니까 너무 그 동훈아 너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언제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는 이 영상 안 올릴까 했는데, 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동훈이라는 그 친구, 그 구독자분하고 얘기한 내용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영상이 조금 후반부 쪽인데, 요거라도 좀 영상 올려두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원래 그 구독자분께서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영상을 꾸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갑자기 스타트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훈이아재 영상을 최근에 안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 구독자분의 그 신상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벌써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함이 한동훈 씨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나이가 29살. 워킹홀리데이로 이제 일본에 와서 공부 중에 홋카이도 여행 왔다가, 아, 훈이아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일부러 또 여기까지 찾아와셨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이제 제가 받고, 원래는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대로 보내기가 좀 너무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 다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닭껍질을 튀겨가지고 동훈이한테 제가 이렇게 맛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거 꼭 봐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는 도중에 굉장히 편집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와가지고 일본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훗날에는 뭐 돈가스집 아니면 라멘집 뭘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공부 중인 그런 친구인데요. 대학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이 요식업 쪽 계통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껴가지고 훗날에 자기 가게를 꼭 차리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라면집을 할 건지 돈가스집을 할 건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초반에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날라가가지고. 근데 이 동훈이라는 친구가 그 예전에 그 친구가 라면집을 했는데 거기서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매력을 많이 느꼈나봐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요 중에 하나가 돈가스래요. 그래가지고 돈가스, 진짜 좋아하는 돈가스를 할지 라면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가게를 하면 어떤 게 힘드냐, 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훈이님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가장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이 이제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너무 떠들면 안 되니까 여러분, 동훈이하고 이 훈이아재가 떠드는 영상 얼마 안 되지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을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그걸 똑같이 해봤어. 하지만 그게 또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책 속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뭘 공부했냐면은,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심리 쪽으로 가더라고. 과연 인간은 진짜로 어떤 곳에 매력을 느끼고, 네, 어떤 곳에 그 돈을 쓰고 싶고, 어떤 곳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일단 내 자신 자체가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지 내 장사가 이게 살아남잖아. 네.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뿐만이 아니고 뭐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뭐 생물학 같은 것도 되게 좋아가지고 생물학, 네, 점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솔직히. 그렇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뭐 나도 뭐 종교를 공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막 파고 들어가거든. 그게 종교까지 공부를 해야지 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종교라면... 하진 않아도. 근데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 심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거는 이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지금은. 네.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경제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물. 네. 그냥 이렇게 자연계. 그러니까 돈이 돌아가고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네, 돈이 돌고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게 바로 미래의 네 가게.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네 가게를 찾을 것이며, 뭐 그런 게 다
돼 있거든. 그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점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합쳐졌을 때 경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살아 움직이는 거지. 계속 바뀌고. 그래서 주식 가치로 계속 변동이 있는 거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제도 올라갔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계속 반복이야. 너무 팍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천천히 쭉 올라가는 이런 게 제일 좋아. 내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보고. 대신에 그 안에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지. 예. 예를 들어서 뭐 SNS도 많이 변할 테고 지금 또 미래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네가 계속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마케팅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심리. 그러니까 심리랄까 심리도 좀 어렵다. 심리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어떤 것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싼 커피숍이 있다. 네. 할머니가 하는 커피숍이 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갈까? 스타벅스를 왜 그렇게 비싼데 갔을까? 이 할머니 가까운 할머니 커피숍 가면 되는데, 근데 만약 여기가 맛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주관이 합쳐져서 객관이 되는 거고, 객관이 합쳐지면 다시 주관이 돼. 뭔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쪽은 처음에 갔어, 근데 할머니 맛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 그냥. 좀 비싸도 분위기도 좋고, 그럼 먹어 맛있어. 그러면 점점 있어문이 타. 그러면 사람들이 저 가게 잘 된다. 그럼 저거 먹어보자. 그러면 가는. 이게 단지 스타벅스라는 데 얘야. 네. 그러면 가게 되다 보면 계속 손님이 꽉 차잖아. 물론 그 안에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이 가게는 맛있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심리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먹고 맛없다는 분들 많아. 스타벅스가. 네. 그러니까 다 맛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대신에 가게 잘. 근데 이쪽 거기 망해봐. 이 할머니 불쌍하잖아. 그럼 불쌍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정으로만, 그리고 동정으로만 하시는 게 장사는 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그런 생각,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근데 이 사상이라는 계속 바뀌잖아. 네. 쭉 오면서도 이게 점점 지금 같으면 자본주의. 그러면 나는 자본주의 아니야. 나는 사회주의가 좋아.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나 같은 경우 그래.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관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해. 나는 이게 맛있어. 이거 내가 진짜 맛있는데 왜 안 먹냐? 그러면 네. 집에서야 좋지. 비즈니스는 이게 힘들지. 그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왜 맛없으면 왜 맛없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야, 이거 왜 그럼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네 지인뿐만이 아니고 더 좀 먼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손님이 될 수 있고 삼자한테 이렇게 맛 평가를 받고.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지인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삼자한테 좀 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적으로 말 잘해주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확실히. 또 한국 사람도 잘 말해주잖아. 일본 사람들 잘 말 안 해. 맛없어도 그냥 안 오면 끝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손님도 지르고.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편하지. 네. 마케팅하기는 한국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마케팅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아마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많이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 책 가끔 책 뭐 추천해 달라는데 책은 그냥 네가 책방을 가가지고 훑어보고 네가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책방 가서 요리책을 보더라도 네가 보고. 근데 그냥 느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실패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를 안 하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렇잖아. 예. 실패하기 싫은 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무서워서요. 그렇지. 불안하고 이런 건 다 인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 네가 이거 책방 갔는데 샀는데 야 이거 15,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아니었어. 그럼 그게 단지 그냥 단지 버려지는 게 아니고 또 얻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안에서. 왜 별로였는지. 그걸 제가 아니야. 가장 큰 좋은 거는 네가 그 책방 갔다는 게 중요해. 아 일단 책방 간 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단지 버려진 그 돈이 아니고 네가 행동을 했다는 거지. 네. 책방에 가서 네가 움직였다는 거. 네. 이게 가장 큰 그렇지. 일단 가야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실패잖아요, 그것도. 네. 그런 거 많이 하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결국 저는 이제. 라면이 됐든 돈가스가 됐든 전문점으로 하고 싶은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세 명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업장을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제가 그 가게를 차리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게가 롱런이 되고 가게가 이렇게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볼 수 없어. 어떤 사회든 지금 경쟁이 워낙에 심해지고 SNS가 퍼지면서 네. 굉장히 그 엄청 그 뭐야 경제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좀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가기보다는 좀 중장기보다는 좀 중기 정도로 중기 정도. 어. 네. 그러니까 네가 중기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가 빠질 수 있느냐 없냐가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지 네가. 그러면 네. 이제 뭐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다가 좀 잘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지인들 빠지고 아르바이트를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같이 이제 일을 가리키면서 특히 이제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같이 이제 엮으면서 네가 이제 빠질 수 있게끔 네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네가 그래서 아까 내가 그 혼자 하는 거 비추천한다는 거는 네. 네가 혼자서 하다 보면 계속 혼자 해야 되니까. 근데 두세 명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네가 나중에 빠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너랑 좀 마음이 맞는다든지 네. 누구 후배를 키워서 그 자리에 놓고 네. 너는 뭐 다른 빠져서 좀 더 밖에서 그 안을 볼 수가 있잖아. 네. 좀 더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넌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처음부터 네가 다 하려고 네. 하다 보면은 네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가게가. 그걸 내가 경험, 그렇지 내 경험상 알아.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전문화를 시키되 물론 이거는 뭐 장르마다 다르지만 네가 차별화를 좀 둬야 되겠지. 네. 어떤 뭔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그 너만의 그게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누군가한테 맡겨줘도 될 만큼 네 사람을 키우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사람이야. 사람이 있어야 돼. 혼자서 한다는 건 그래서 힘들어. 네가 만약 혼자서 하다가 쓰러지고 뭐 너 어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가게가 이렇게 동료들이 있는 게 더 롱런이가 좀 편해. 혼자 하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 내 경험상 네가 만약에 그걸로 쭉 진짜 나이 먹고 쭉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모르겠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이게 각박하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되 좀 그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라고. 시스템으로 그건 이제 네가 하면서랄까 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지. 1인 기업보다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과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구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롱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지. 중간 정도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든 뭐든 올라가다가 딱 올라가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가.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가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고 한 단계 올라가고 네. 벽에 부딪히고 올라가 이런 식이거든. 계단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네가 어디에 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그 빠지는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사람한테 맡기고. 네. 대신에 네가 혼자 해버리면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면 똑같은 네 분신을 거기다 심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뭐가 있어가지고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두 명에 세 명이면은 최소한의 그 세컨드라든지 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혼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영상이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컨셉을 좀 제대로 딱 일단 라면을 할지 돈까스를 할지 모르잖아 아직 정확히.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러니까 네가 일본에 이제 아직 세 달 좀 남았으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진짜로 네가 승부를 보고 싶은 거 그거 딱 하나만 잡아가지고 일단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네. 일단 좀 좁혀 최대한. 영어는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좋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훈야제가 좀 쪼잘거리고 그냥 많은 고민이 된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 아 이게 저한테 진짜 다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나중에 가게 되고 잘 되면은 내가 언제 한번 간다 이제 오는데 하여튼 또 언제가 한번 만나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훈야제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동훈이 예, 가게 차리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요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